신용정보회사 에퀴펙스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7억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의 현금 톨부스가 모두 사라집니다. 퀸즈 검사장 예비선거 재검표 결과 멜린다 캐치 퀸즈 보로장이 티파니 카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주정부 금고에 수백억 달러의 미청구 자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노숙자 급증에 따라 MTA가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에퀴펙스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7억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에퀴펙스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미국 성인 남녀 대부분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에퀴펙스는 지난 2017년 해킹을 당해 미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인 1억 4,70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송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에퀴펙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 보상금과 민사상 벌금으로 최대 7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벌금에는 3억 달러 이상의 무료 신용 모니터링 지원 비용을 비롯해 조지아주 1억 7,500만 달러, 금융소비자보호국 1억 달러 등의 벌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3대 신용평가기관 에퀴펙스, 엑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무료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에퀴펙스를 통해서는 추가 6년 동안 총 10년간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 다른 기관에서 신용정보를 받고 있다면 $1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보 유출로 인한 신용보고서 변경 비용, 변호사와 회계 수수료 등 추가 피해액에 대해 2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로 손해본 시간에 대해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대 20시간 동안 시간당 $25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의 현금 톨부스가 모두 사라집니다. 캐시리스 결제 시스템이 시행되면 교통 정체가 크게 완화되고 교통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는 어제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세 곳에 2억 4천만 달러를 들여 캐시리스 톨을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케빈 오툴 뉴욕 뉴저지 항만청장은 캐시리스 톨이 설치되면 운전자들은 연간 210시간의 운전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연간 23만 갤런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8톤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리스 결제 시스템의 경우 이지패스 운전자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에게는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등록 주소지로 통행요금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통행요금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두 번의 독촉장이 발부되고 응하지 않을 경우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캐시리스 결제 시스템은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교통 혼잡세를 보완하는 202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검사장 예비선거 재검표 결과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이 티파니 카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캐츠 후보 캠프는 어제 모든 유효 투표 9만여 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 결과 퀸즈 검사장 민주당 후보가 선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캐츠 퀸즈 보로장이 카반 후보를 60표 차이 앞선 것으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60표 정도로 근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승패는 무효 처리된 투표 용지 100장가량의 유효화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법정 판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아직까지 최종 재검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대변인은 선관위원 모임이 있을 30일까지는 최종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선거에는 현장 투표 개표 직후 카반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으나 부재자 투표 개표 이후 캐츠 보로장이 20표 많은 것으로 뒤집히면서 수작업 개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한지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전이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프닝 행사에 임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한지 작가 정미호 화백의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정화백의 한지 추상화 작품으로 매일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그림 일기,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바치는 한지로 만든 꽃 등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미호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미호 화백은 뉴욕 미술협회와 평통 필라델피아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의 이사로 선임돼 작품과 작가 선정을 맡을 예정입니다. 아, 나는 우리의 것, 우리 선조들의 만들어놓은 제일 중요한 지혜를 모아진 한지,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한지를 저는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민사 박물관에 전시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은 한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한지를 통해 우리의 문화와 멋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많은 한인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종이로 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박물관이 우리 전 세계 아니면 한민족들 우리 후세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그러한 재질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사 박물관과 팀이 많아서 저희들이 모셔오고 정미호 화백의 한지 작품 전시회는 25일부터 31일까지며 관람 문의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으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 뉴저지 주정부 금고에 수백억 달러의 미 청구 자산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한인들도 해당되는데요. 미 청구 자산은 소유자를 찾지 못한 세금 환급액, 휴면 계좌 잔액, 저작권료, 주식 배당금 등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약 160억 달러의 미 청구 자산을 주정부가 보관하고 있으며 뉴저지주 재무국에는 약 51억 달러의 미 청구 자산이 보관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미 청구 자산의 주인을 수년간 찾지 못할 경우 이를 주정부에 보고하고 이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미청구 자산은 오래전 신규 계좌를 오픈한 뒤 계좌를 닫지 않고 수년간 방치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많은 한인 주민, 기관,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미청구 자산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주 감사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코리아로 법인명을 검색하면 한국 기관 및 기업들과 관련된 199건의 미청구 자산 내역이 확인됩니다. 뉴저지주는 주 재무국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미청구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 지하철 노숙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하철 노숙자 퇴치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MTA는 24일 최근 지하철에서 목격되는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경과 교통국, MTA 경찰, 그리고 뉴욕주에서 차출된 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는 이달 초 MTA에 서한을 보내 지하철 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홈레스 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의 수가 올 들어 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토머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지난 23일 MTA가 펜스테이션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노숙자들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용역을 맡긴 보리 레지던트 커미티가 이들을 보고도 방관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MTA는 즉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뉴욕주 감사원은 앞으로 지하철역 순찰 업무를 위해 별도로 900만 달러의 용역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폭염 속에 뉴저지 트랜짓이 고의적으로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단전 신고도 쉽지 않아 주민들은 답답하고 꽉 막힌 공공서비스에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염 기간 동안 뉴저지 트랜짓을 이용한 여러 승객들이 SNS 개인 트위터를 통해 차량 속 온도가 화씨 90도에 달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해 뉴저지 트랜짓을 향한 비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대변인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정전 등의 시스템 정지를 우려한 직원들이 에어컨 작동을 중단했다고 밝히자 승객들은 찜통 더위에 고의적으로 에어컨 가동을 중단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도 폭염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승객들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남긴 것으로 밝혀져 승객들에게 폭염 기간 동안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폭염 이후 이어진 폭풍으로 인한 단전 사태에 PSENG가 로보콜로 단전 신고 접수를 받아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로보콜로는 직원과의 연결이 어렵고 안전 확인 절차가 많아 작업을 착수하기까지의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또 로보콜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불편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높은 세금과 높은 생활비로 은퇴자들이 고려하는 은퇴지중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은퇴자들은 은퇴 후 정착할 지역의 세금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oBankingRate.com이 은퇴자에게 좋은 세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 주를 조사한 결과 뉴욕은 전국 37위로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뉴욕의 소득세율은 6.45%, 판매세율은 8.49%로 각각 전국 10위와 8위 수준으로 높았고 1.35%의 주 재산세율도 전국 주요 주보다 높았습니다. GoBankingRate.com은 은퇴자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야만 더욱 풍족한 은퇴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은퇴 후 정착할 지역의 세금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도 전국 33위에 이름을 올려 역시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소득세율이 1.75%, 재산세율이 2.14%, 주 판매세율이 6.85%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은퇴자에게 가장 좋은 세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 주는 알래스카로 소득세와 주 소셜 시큐리티가 없고 재산세율과 주 판매세율도 각각 0.97%,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 은퇴지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플로리다주는 역시 소득세와 주 소셜 시큐리티가 없고 재산세율이 0.9%로 최고의 조건을 보였지만 주 판매세율이 6.8%로 높아 종합평가에서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미 동부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롯데 플라자 마켓이 오늘 마켓 관계자들과 뉴저지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저지 에디슨 지점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약 5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푸드코트와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롯데 플라자 마켓 에디슨점은 냉장 그로서리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고성능 냉장 시스템과 함께 청결한 매장 분위기 유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품질 좋은 과일과 채소를 산지 구매를 통해 빠르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선도가 생명인 생선 코너는 청결한 수족관 유지와 빠른 유통 구조 시스템으로 최상의 신선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정육 코너 역시 프리미엄 고기를 바탕으로 질 좋은 육류와 양념육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마트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야채, 청과, 과일, 정육, 생선, 그로서리 다 공통점이 있지만은 저희 마트에서는 구매 방식이라든가 신선도 유지 방식 이런 것들이 다른 매장들과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로서리 물건에서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월남,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중동, 미국 상품들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롯데 플라자 마켓은 9월 30일까지 오픈 기념 경품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3,000 상당의 프리페이드 카드, 2등과 3등 각 한 명에게는 $1,000와 $500 상당의 롯데 플라자 마켓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며 4등 10명에게는 각 $100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에 고의적으로 동물의 배설물을 묻히는 일이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과 한인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렌데일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얼굴 부위에 오물이 칠해져 있습니다.
개의 배설물입니다. 소녀상이 훼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한 달 새 세 번이나 발생한 일인데 경찰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녹화를 하는 CCTV가 아니래요. 이게 이제 시 소유물인데 그렇게 되면은 밴달리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일부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일을 명백한 혐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소녀상 건립 6주년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에 불만을 가진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녀상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얘기하기는 힘든데 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거의 지난 6년간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사실 심상치는 않아요. 한인사회 일각에선 소녀상 보호를 위해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실시간 녹화가 가능한 CCTV를 마련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글렌데일 시 당국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헬스케어 비용을 아끼려고 이혼을 감행하는 한인 가정들이 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카를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고려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녀에게 재산 명의를 해놓고 메디카를 받는 이른바 메디칼 플래닝을 선택하는 한인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디칼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가 실제로 이혼이나 부모 자식 간의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메디칼 플래닝을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 상세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를 신고 안 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등기관 서장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트랙에 따르면 오는 9월 23일부터 맨하탄 펜스테이션에서 워싱턴 DC 유니온 스테이션까지 논스톱으로 운영되는 아셀라 직행편 서비스가 주중 5일 동안 매일 한 편씩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 워싱턴 DC 간 운행 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2시간 35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탑승 티켓 구입 가격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8월 3일부터 17일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트럴파크 인근 72스트리트부터 챔버 스트리트 구간을 잇는 파크 에비뉴, 라파엣 스트리트, 센터 스트리트 등 약 7마일에 걸친 도로 곳곳에서 썸머 스트리트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행사장에는 자전거, 피트니스 클래스, 짚라인 등 레저 스포츠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외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24일 퀸즈와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각각 목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한 감염 환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 보건국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모기의 출현을 관찰하기 위해 뉴욕 시내 61곳에 모기 트랩을 설치한 것을 더 늘리기로 했으며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시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팔과 다리를 노출하지 않기를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고 습도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